마켓무버 신민영입니다. 여러분은 학창 시절에 공부하실 때 어떻게 공부를 하셨나요? 저 같은 경우에는 수학계 정석의 책을 들고 다니면서 문제집에 문제를 풀고 또 영어책 단어책을 들고 다니면서 종이가 새까매질 때까지 좀 필사했던 그런 기억이 있는데 요즘 학교를 다니는 우리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좀 그러한 경험에서 멀어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정부가 내년 3월부터 학교 현장에 AI 교과서를 도입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현재 지금 학령인구 감소와 교과서 시장이 축소하면서 안 그래도 교육 업계가 좀 어려웠는데 수조 원 단위 시장으로 성장할 것이다 라는 그러한 전망 속에 교육 업계가 사활을 걸고 있는 모습입니다. 일단 2025년 내년부터 초등학교 3학년, 4학년, 중학교 1학년, 고등학교 1학년까지 적용 학년을 가져가는데 수학과 영어, 정보, 그러니까 코딩 과목에 한해서 먼저 AI 디지털 텍스트북을 도입한다는 계획입니다. 그리고 2028년까지 전 과목으로 확대한다고 밝혔는데요. 지금 지면 교과서의 가격이 4,000원에서 10,000원 수준인데 AI 교과서로 전환될 경우 연간 사용료가 권당 50,000원에서 100,000원으로 업계는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업계에서는 사활을 걸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요. 올해 어떠한 일정으로 진행이 좀 되게 될지 다음 장 통해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일단 올해는 8월 중순까지 AI 디지털 교과서에 심사를 참여를 하고 싶어하는 기업들이 참여를 접수하고 AI 교과서를 제출하게 됩니다. 그러면 교육부의 검정을 거쳐서 9월 24일에 1차 심사 결과가 발표되고요. 수정 및 보완을 거쳐서 11월 말에는 최종으로 도입 여부를 확정할 것이다 라는 예정입니다. 올해 탈락한 업체는 내년에 한 차례 재심사 기회가 주어진다고 하는데 일단 초반에 선점해야겠죠. 그래서 업계에서는 경쟁이 치열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그런 어떤 업체들이 이 경쟁에 뛰어들게 될지 살펴보겠습니다. 일단 전통 강좌로는 비상교육과 미래엔 천재교육이 있습니다. 현재 교과서 매출 상위 업체들이기도 한데요. 비상교육 같은 경우에는 학교 전용 AI 수학 솔루션인 비상옥수수를 공급하고 있는 회사이고요. 미래엔은 지난해 초등 전 과목 온라인 학습 플랫폼 미래엔 초코를 출시한 바 있습니다. 천재교육은 지난 2019년부터 초중등 중심의 스마트러닝 밀크티 서비스를 선보여 왔는데 이 세 개 업체들 모두 개발비를 많이 투자해서 세 과목 모두 도전을 한다고 합니다. 교과서 후발주사 같은 경우에는 지금 신생 업체들이죠. 아이스크림 미디어, YBM, 대교, 웅진싱크빅이 출사표를 던질 것으로 보이는데 아이스크림 미디어 같은 경우에는 아이스크림 에듀의 관계사입니다. 스마트러닝 아이스크림 홈런을 보유하고 있는 회사죠. 2022년 초등학교 교과서 사업에 진출해서 8월에 코스닥 상장을 목표로 증권신고서를 최근에 제출했습니다. 이번에 이제 자금을 조달해서 이 AI 디지털 교과서 개발에 투입을 한다라는 계획입니다. YBM은 우리가 토익 주관사로 잘 알고 있는 회사인데 영어 등 외국어 분야의 강점이 있고 또 자체 개발한 코딩 능력 시험 코스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런 코스를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코딩 과목에 강점이 있다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대교는 AI 튜터가 국어와 영어 수학 학습을 돕는 서밋을 운영하고 있고요. 웅진싱크빅은 지금 학습지 시장에서 사실 두각을 나타낸 회사인데 교과서 시장에는 처음으로 진출합니다. AI 연산 앱인 매스피디를 전 세계에 출시한 경험이 있고요. 이 수학 과목을 먼저 시작을 해서 그 다음에 여러 과목으로 확대해 나가겠다라는 그러한 포부를 밝혔습니다. 이렇게 여러 가지 업체들이 지금 경쟁에 뛰어들 텐데 업계에서는 이러한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단가가 예상했던 만큼 비싸게 책정되지 않을 수도 있다. 그렇게 되면 규모의 경제에 의존을 해야 할 텐데 규모의 경제에 의존할 수 있으려면 후발주자들에게는 조금 좀 부담이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일각의 우려도 나오고 있는데요. 어떠한 업체가 승기를 잡을지는 함께 지켜보면 좋겠습니다. 계속해서 업데이트되는 내용들은 또 이 시간 통해서 전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켓무버 함께하셨습니다.
네, 이어서 네 번째 기업 바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기업은 포스코 인터내셔널입니다. 오늘 시장에서 4% 넘게 상승 흐름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장중에는 54,400원대를 넘어서기도 했는데 이 기업 같은 경우에는 주가의 급등락 폭이 조금 있습니다. 보니까 네, 박청신 대표님께서 가지고 오셨어요. 이 기업을 왜 가지고 오셨을까요? 네, 일단은 뭐 지난주 월요일날 제가 이제 대환고래 관련한 종목을 이제 DK락을 언급을 드렸는데 오늘 이 대환고래 관련 종목들이 전부 다 상승력이 나타나면서 좋은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 포스코 인터내셔널도 마찬가지로 이 동해 가스전 관련 이슈로 제가 오늘 한번 들고 와 보았는데요. 일단 포스코 그룹 계열의 종합 상사이고 이 100여 개의 해외 네트워크와 그리고 마케팅 전문 역량을 기반으로 에너지 철강 식량 부품 소재의 다양한 분야의 사업을 진행을 하고 있는 그런 업체입니다. 특히 에너지 분야 그리고 2차 전지 소재 그리고 친환경차 부품 이제 이쪽에 좀 강점을 만들어내면서 이슈화를 시키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일단 가스전을 탐사하고 개발하는 이제 EMP 사업과 가스를 저장 운송하는 LNG 사업 그리고 LNG를 원료로 활용하는 발전 사업 이런 것들을 이제 다양하게 진행을 하고 있고 또 미얀마의 가스전을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지난번 이 동해가스전 전략회의 참여 기업으로 세 번째 기업으로 참여를 했죠. 세 기업으로 SK E&S, GS 에너지 그리고 이제 포스코 인터내셔널. 근데 오늘 발표가 나왔습니다. 바로 8월 말에 이 동해가스전 주관사를 이제 회사를 정할 것이다. 입찰할 예정이다. 8월 말에 이제 그런 이슈가 나왔기 때문에 이 동해가스전 관련 종목들이 8월 정도까지는 좀 이슈에 따라서 좀 등락이 번복이 될 것 같아요. 근데 이 포스코 인터내셔널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좀 상승력이 나왔다가 그대로 조금 주가가 내려왔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서 좀 평단만 좀 잘 형성한다면 단기적인 결과를 좀 만들어낼 수 있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조금 조정을 받으면 5만 2천원에서 5만 1천원대까지 이제 분할 매수 관점으로 가시는데 혹여 이제 5만 1천원짜리가 이탈이 된다면 단기적으로 좀 이렇게 눌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5만 1,000원짜리가 만약에 종가상 이탈이 된다면 일단 빠져나오시고 이 상태로 5만 1,000원짜리가 터치만 하고 종가상 이탈이 되지 않고 그대로 올라간다면 6만 원 정도 자리까지 한 5만 9,000원 정도 자리까지는 터치를 해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단기적으로 5만 9,000원짜리 보시고 조금 더 시세가 강력하게 나온다면 6만 5,000원에서 7만 원 정도 자리까지는 바라볼 수 있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쉽진 않아 보여요. 그죠? 네. 아무래도 또 이제 뭐 정책 최근에 대형고래 관련 주들은 급등락이 워낙 또 심하기 때문에 사실 지난주까지만 하더라도 미래가 없을 것처럼 내려가다가 오늘 다시 한번 이렇게 올라오고 있는 흐름 보여주고 있습니다. 보니까 아람코에 가서 한국에 뭐 여러 가지 설명회를 연다고 하는데 뉴스에 따라서 또 만약에 트레이딩을 빠르게 하실 수 있는 분들이라면은 함께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어서 다음 기업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기업은 박수범 대표님께서 가지고 오신 아모레 퍼시픽입니다. 오늘 시장에서 6.5% 넘게 상승세 18만 2천 원대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이 기업 어떻게 보실까요? 네. 앞으로 뭐 추가적인 상승 흐름이 좀 기대된다라는 관점에서 가지고 나왔고요. 뭐 다들 아시다시피 지금 아마존의 프라임데이에서 지금 뷰티 분야에서 1위부터 3위까지 다 아모레의 자회사들이 브랜드들이 차지했다라는 부분들이죠. 그 보게 되면 뭐 자회사를 좀 보게 되면 이제 코스알X라는 회사가 있는데 이 회사에서 만든 제품이 1위를 할 정도로 상당히 좀 시장에서는 관심도 상당히 좀 높았던 부분들이었고, 그리고 라네즈 쪽에서의 이제 뷰티 관련된 제품들의 움직임도 상당히 좀 좋은 움직임이었습니다. 아무튼 화장품 같은 경우에는 상반기도 좋았지만 하반기까지 이 부분들이 좀 연결될 수 있기 때문에 뭐 그중에서 많은 종목들이 있지만 뭐 아무래도 지금 이제 최근 들어서 트렌드를 잘 따라잡고 있고 제품을 잘 내놓고 있는 아모레 퍼시픽이 좀 더 점수를 줄 만하다라고 좀 판단해서 뭐 다른 이제 중소형주라든가 뭐 LG생활건강이라든가 여러 회사들이 있지만 지금 현재 아모레 퍼시픽이 좀 주도하는 하반기 시장을 만들어낼 것이다라는 기대감이 좀 높다 보니까 아모레 퍼시픽을 좀 가지고 나왔고요. 현재도 보면 6.5% 정도 상승 흐름을 보여주고 있고 거래량도 좀 긍정적이고 외국인들도 지금 이제 간헐적으로 계속해서 매수 물량이 좀 들어오고 있다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도 우리가 긍정적으로 바라봐야 된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아모레퍼시픽 만나보고 왔습니다. 보니까는 다 자기가 1등이라고 그래가지고 다 자기가 1등이라고 해서 찾아봤더니 다 보니까 분야가 다르더라고요. 스킨케어에서 네, 1등인지, 그렇죠. 선크림에서 네. 1등인지, 뭐 세럼에서 1등인지 뭐 이런 게 다 다르던데 어쨌든 간에 아모레퍼시픽은 큰 회사이니만큼 가지고 있는 브랜드도 많고 제품도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매출이 또 늘어날 수 있다라는 기대감 함께 듣고 왔고요. 주가 상방 더 열려있다라는 의견으로 저희 정리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마지막 기업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정식 대표님께서 가지고 오신 유니테크노입니다. 오늘 보니까는 4% 넘게 상승하면서 4,170원대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이 기업도 오늘 역시나 마찬가지로 투자 전체적으로 탄력을 받고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네, 유니테크노 자동차 부품 회사죠. 근데 이제 재미난 것이 가정용 ESS와 차량용 배터리 셀 케이스를 만들어서 삼성 SDI에 납품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최근 이제 자동차 이제 부품 업종이 핫하다 보니까 자동차 업종이 좋다 보니까 이 자동차 부품 업종과 이제 이 업황과 맞물려서 매출과 영업이익이 지속적으로 증가 추세에 놓여져 있는데 주가는 오히려 지금 움직이지 못하고 있는 그런 추세를 보이고 있었죠. 하지만 최근 이 삼성 SDI가 미국 전력 기업에 1조 원대 ESS용 배터리 공급을 추진한다는 소식이 들려오면서 그 관련주로 부각을 받으면서 최근 7월 달에 단기적인 상승력이 나왔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 상승력이 나왔다가 일정 부분 좀 내려앉았는데 아직까지 이제 매수 우위의 흐름이 현재 나타나고 있는 상황에서 다시 한번 이제 반등력을 만들어낼 수 있는 여력이 존재할 것 같고 거기에 이제 최근 이 멕시코 법인 신규 공장을 만들기 위해서 토지를 취득을 하였고 9월 중에 착공에 들어가는데 이 전기차와 하이브리드 부품뿐만 아니라 이 배터리 케이스 제품도 이제 북미에 공급할 목적으로 공장을 만든다고 합니다. 그렇다라는 건 결과적으로 장기적인 측면에서 매출과 영업이익을 더욱더 증가시킬 수 있는 그런 여력을 보여주는 기업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지금부터 좀 관심을 가져가면서 뭐 단기적이든 장기적이든 다 접근이 가능할 것 같고요. 현재 이제 뭐 순자산 가치는 대략 한 1000억 정도 수준인데 그러니까 자본 총계가 1000억 정도 수준인데 1275억입니다. 근데 현재 시가총액이 1000억이네요. 네, 죄송합니다. 어쨌든 그래서 상당히 좀 이렇게 저평가 국면에 머물러 있습니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성장이 나타나고 있는 기업인데 아직까지 본연의 자산가치 대비 시가총액이 낮게 형성돼 있기 때문에 충분히 장기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그런 종목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서 지금 가격 4,175원 이하로 여러분들이 이제 분할 매수 관점으로 가시면 좋을 것 같고 손절 라인은 한 3,900원 정도 잡아드리고 이 상태로 상승력이 나타난다면 일단 단기적인 목표는 4,900원 정도 제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박수범 대표 그리고 박정식 파트너와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